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자, 이번에는 뭐를 배운다? 납세할 의무.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와 그 다음 확정되는 시기와 소멸되는 사유,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성립, 확정, 소멸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제4절에 성립, 확정, 소멸 언제나 출제되는 거라고요. 42페이지 폈죠? 자, 그럼 성립시기, 납세할 의무가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 과세 요건 몇 가지다? 네 가지. 법률상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요. 자, 여기 봐요. 과세 요건이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빠진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쫓아와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성립만 했죠? 성립만 했잖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얼마라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쓴다? 추상적이란 단어를 써. 세금을 내야겠다고 추측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추상적이란 단어가 나온다고요. 추측하는 거야. 세금 낼 의무가 생겼다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하면 안 돼요. 추상적.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립 시기는 결국 세금을 아무 때나 계산하지 말아라. 세액 계산에, 세액 계산에 뭐다?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아무 때나 막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이거지. 출발하는 시점을 성립이라 그런다. 확정은 안 됐죠. 얼마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측한다 이거지. 자, 그럼 오른쪽 나왔네. 이제 오른쪽 나와 있어요.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나왔잖아. 뭐가 있다? 소득세. 이 소득세 하면 앞에 적어요. 항상 양 부동산 관련은 양도소득세와 뭐다?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하죠.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까 배웠잖아.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회사를 다닌다. 그럼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죠. 그럼 그건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해서 연말정산하죠.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고 추가납부 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12월 말일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주의하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법인이 돈 벌면은 법인세 시험 안 나오죠? 그리고 상속세도 출제 제외예요. 증여세도 출제 제외.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출제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소득세만 출제 범위예요. 네 가지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출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는 출제 제외. 그래서 공단에서 출제를 안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막 밑줄 그으면서 막 공부하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소득세만 별 하나 딱 붙이면 돼. 나머지는 보지 말자. 일단은 원칙만 보라고요. 원칙.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린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뭐랑 구분하지 말자? 구분하자.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실수했어. 시집가요. 2년이 닿으면 괜히 혼자 살라 그랬다고 이 말을 잘못한 거는 빨리 반복해야 돼. 미안해요. 그러니까 수정했어요 제가. 애도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 알아들었나요? 난 정부에서 애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키우려고. 우리 아들은 28살 때 결혼하겠다고 선포했어. 너 뭐 있냐 하니까 둘이 오피스텔 가서 산대. 월세 50만원 내고.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랬지. 그래 애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두 번째 딱 지가 얘기해. 애는 2년 있다 난대. 살아보고 결혼한대. 그건 네 생각이다. 웃겨. 듣지도 않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달라요. 그죠? 어른들이랑 생각이. 딸이 설쳐. 같이 나와서 살자고.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쥐뿔도 없는 놈이 장가를 간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득세 됐어요? 소득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2번으로 언제? 2번은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는 뭐가 있다? 매년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재산이잖아. 매년 내는 세금은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재산세. 별 하나 딱 붙이고. 재산세 나왔잖아. 종합부동산세.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언제 성립해? 과세기준일. 세금을 과세할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야? 6월 1일. 6월 1일을 얘기하는 거요. 수많은 숫자 중에 왜 6월 1일이에요? 시험은 5월 1일, 7월 1일 하면 틀려요. 정부는 세금을 계산해 주죠. 두 가지는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잖아. 그럼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을 만든다고요. 법에 의해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그럼 여기 봐. 아파트, 주택은 언제까지 공시가격을 만들어? 1년에 한번 만들죠? 4월 말까지. 땅은 언제까지 공시가격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 5월 말까지 만들어. 타 법에서 배워요. 5월 말까지면 우리의 재산이 나타난다고요. 가격이. 그럼 5월 말까지 만드니까 기준이 뭐다? 6월 1일이야. 그럼 6월 1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7월 달 또는 9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아까 우리 납부기한 배웠잖아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재산가액을 결정하니까 기준이 어떻게 된다? 6월 1일 기준이다. 그럼 6월 1일이 되면 정부는 재산 소유자를 보고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이제? 특정한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조세다. 뭐가 있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다. 두 가지.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어떻게 할 때?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취는 취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취득세 나와 있죠?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밑에 등록면허세는 별 하나 딱 붙여. 등록분만 나와. 면허부는 안 나와요. 출제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할 때는 언제예요? 돈 주고 샀을 때는, 잔금 지급했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죠? 그럼 내 거잖아. 그럼 잔금 지급일이 되면 이날에 뭐다?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럼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다. 이날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까지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몇 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 가르쳤어. 독립세.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죠? 본세. 세 글자로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독립세. 그래서 다섯 가지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숫자가 안 나와요. 60일 이런 거 안 나와. 성립식이기 때문에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자, 넘겨봐요. 4번 이제 넘겨요. 넘기면 이게 뭐가 나오는데, 부가세가 나와. 나왔네. 부가세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칠판 봐요. 부가세가 뭐예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 분명히 2주 전에 배웠어요. 본세만 징수하면 세금이 덜 들어와. 법을 만들어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즉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다. 따라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라고 배웠다? 두 개. 자, 여기 봐. 하나는 뭐가 있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이 두 녀석은 혼자서는 거둘 수가 없어. 본세에 붙여서만 징수한다고요. 그래서 붙여서 낸다.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래서 별 딱 붙여 두 가지 찾았어. 농어촌 특별세 나왔네.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방교육세 딱 붙여.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이다. 찾았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두 녀석은 본세랑 붙여서 내죠? 본세랑 같이 내잖아. 그럼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본세랑 같이 내니까. 그래서 앞대가리에 뭐가 나왔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을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뭐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뭐다? 본세.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왜? 본세랑 같이 내니까. 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44페이지만 봐야지.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이제 두 번째 가산세. 가산세도 세금이에요. 자, 여기 봐요. 가산세 이거 세금이죠? 가산세도 본세랑 합쳐서 내잖아. 가산세도 본세랑 합쳐서 내지? 그거 똑같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가산세를 찾아야지. 가산세 밑에 나와 있죠?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산세.
그럼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 가산할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가산할 국세, 지방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를 길게 표시한 거예요. 결국 본세랑 같이 내는 거요. 됐죠?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그 다음 기타. 기타 봐요. 수시부가. 수시자가 들어갔잖아. 여기 보세요.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언제 성립할까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시부과는 수시부과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사유가 들어가야 돼. 이 사유가 뭐야?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띄어먹는 거를 포탈이라 그래. 세금 포탈했다 발각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수시로 부과하는 세금은 뭘로 출발하면 된다? 수시로 출발하면 돼. 그러나 시험장에 가면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사유. 사유자를 슬며시 빼. 그리고 가산세는 뭘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는 거고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라고요. 아,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는 거야.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고.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뭐가 있다? 인지세. 인지세가 뭐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인지세 물어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인지세는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43쪽.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국세의 인지세. 43쪽 제일 아래 인지세 나와 있죠? 이거 여기 봐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싸게 보이잖아. 계약서를 뭐라 그런다? 문서.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죠? 싸게 보이니까 문서 작성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뭐가 끝났어요? 성립 시기가 끝났네. 이렇게. 끝났네요. 자, 그럼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44쪽. 44쪽 그림 한번 봐요. 자, 그림 봤어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를 얘기한다? 12월 31일. 밑줄 긋고. 그림. 확인됐어요? 뭐랑 속지 말자.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소득을 지급할 때와 속지 말자.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왔잖아. 취득세는 취로 시작하지?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해? 등기등록할 때. 맞죠? 그 다음 밑에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하루. 하루를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그리고 여기 봐. 이거 부가세. 이에는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세 가지는 본세에 붙여서 내죠.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세 가지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가 두 번째 칸 봐요. 취득세 더하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나와 있죠. 이거는 본세 즉 취득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제일 밑에 봐. 재산세도 지방개혁세죠. 종부세도 농토세도 부가세잖아. 결국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성립식이 끝났네.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여기 봐요. 본세를 어떻게도 설명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야. 알아들었나요? 본세를 길게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2번 밑에. 자, 별 하나 딱 붙여. 확정식이. 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시켜야죠. 그럼 확정됐으니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란 용어를 써. 그래서 두꺼운 글씨 구체적이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이란 용어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 끝에 얼마라고 확정시키잖아. 이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뭐 배웠어요? 결정을 배웠죠. 결정은 확정이에요. 그럼 세금은 납세무자가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까 배웠잖아. 그럼 칠판 봐.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소득세는 누가 확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뭐다? 신고함으로써 신고하는 때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이거 발송주예요.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세금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엉터리 신고하면 어떻게 돼?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확정시켜. 그럼 엉터리 신고한 게 발각되면 재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신고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은 근데 무신고하잖아.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뭐를 늘려서? 가산세를 늘려서 정부가 확정해요. 그럼 무신고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결정해 주죠?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도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입니다. 원칙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가산세를 늘려서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45쪽 별 하나 딱 붙여. 신고주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서 신고주의라 그래요. 1번. 1번이 원칙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1번이. 그러나 2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그럼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납세 절차. 원칙은 신고하면 확정돼요.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대표적인 세금 박스에 밑줄 그어. 소득세 세 가지가 있잖아. 밑줄 긋고. 종부세 밑줄 그어. 선택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어. 그 다음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밑줄 그으라고. 토탈 4개.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자, 그 다음 부가주의. 부가주의가 뭐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걷어가는 것.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부가주의.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보통징수. 참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봐요.
뭐가 있어요? 보통 징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어떻게 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두 가지만 밑줄 그어.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박스에, 하나는 뭐다? 재산세.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원칙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아까 다 설명 끝난 거잖아요. 여기 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오로지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소멸사유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자, 3번. 별 하나 딱 붙여. 소멸. 소멸. 없어지는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3번 읽어봐요. 시작. 자, 잘 봐요. 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정부 입장에서 배워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죠? 받을 거. 그래서 조세, 채무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뭐다? 채권. 우리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죠? 그럼 잘 봐요. 이제 세금이 이제 결정됐잖아. 얼마라고 확정됐죠? 얼마가 확정되면 이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들어. 뭐 하면 없어져? 납부하면 없어져. 아까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배웠잖아. 납부하면 조세 채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이제 뭐 돼도 없어져. 충당. 그다음 부과. 취소가 돼도 없어져. 그다음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 만료가 돼도 없어져.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 돼도 없어져. 그래서 세금이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1번, 2번은 뭐다? 돈 받고 없애는 거야. 3번, 4번, 5번은 돈을 안 받았지만 법을 만들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납세자 사망은, 납세자가 죽었어.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없잖아, 납세자 사망. 상속을 받으면 권리와 의무를 다 이어받는 거죠? 상속, 돌아가시면 그분의 세금을 내줘야 돼. 재산이 있으면. 납세자 사망 없잖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납부는 돈 내고 없애는 거지? 자, 충당은 여기 보세요.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을 뭐라 그래요? 돌려받는 세금을 환급받을 세액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상 개처리하는 거를 충당이라 그래. 그래서 충당은 납부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금이 20만 원이다. 법은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까요? 2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걷지 않아요. 20만 원을 빼고 얼마만 걷는다? 80만 원만 걷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은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됐지?
일명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퉁쳤다 그래. 퉁쳤다. 그럼 원래는 100만 원인데 납부는 얼마만 한다? 80만 원. 그래서 두 가지는 돈을 내고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뭐라고 나왔어? 조세채권의 실현. 돈 내고 없애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라고 나왔어요? 미실현. 돈을 안 냈지만 법을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뭐다? 부가 취소야.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을 부과했죠? 그럼 이거는 뭐다? 하자가 있는 거야. 즉 잘못 부과한 거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했다. 잘못 하자가 있다. 그러면 취소가 돼. 취소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지? 취소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과 취소 잘못 부과한 거는 뭐다? 없어진다 이거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취소 철회가 아니야. 취소. 취소는 처음부터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거기에서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별 하나 딱 붙여. 제척기간. 조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를 뭐라 그래요? 만료돼도 없어져. 말 두글 끝나는 때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만료. 똑같은 용어예요. 만료나 끝나는 때나 똑같은 용어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이. 여기 봐. 세금을 무신고해. 세금을 무신고하죠? 그 세금을 안 내면 정부는 세무조사가 들어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조사기간이야. 세금을 무신고하잖아요. 도대체 왜 안 냈을까? 조사해. 조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세금을 내야 할 녀석이 안 내. 그러니까 조사해서 세금 낼 사유가 발생되면 뭐 한다? 잘 들어. 자, 무신고하면 무신고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할 때가 지나면. 그러니까 조사해서 세금을 결정해.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제척기간이라고. 자, 세금조사가 들어가죠? 세금을 내야 될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제척기간이라고 그런다. 그럼 세금을 안 냈다고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조사가 안 들어가요. 눈 감을 때까지 조사가 안 들어가. 일정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부과를 해야 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들어, 원칙은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5년. 5년이야. 5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7년. 그리고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를 하면 10년. 이 세 가지가 출제되는 거예요.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7년. 7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10년 안에 부과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다운 계약서를 썼어.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띄어먹었지? 세금 안 냈잖아. 다운 계약서는 사기 부정이지? 그럼 세금을 안 냈다고 영원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피가 5천이야. 500만 원만 신고한 거야. 사기 부정이지? 그럼 10년 안에 정부는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포탈한 자들이 있다면 10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숫자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워?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부가 열받지? 10년. 무신고하면 7년이야 7년. 7년 안에 부과한다. 부과한다는 뜻은 뭐다? 고지서를 발급하겠죠?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 이 기간 안에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발급됐다. 자, 여기 봐요. 고지서가 발급되면 이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징수. 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요. 걷는 기간.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다. 그럼 돈은 원칙이 몇 년 안에 거둬야 된다? 5년. 5년 안에 못 거두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단 국세. 단 국세는 달라. 국세는 5억 이상.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거둬야 돼. 덩어리가 크므로. 지방세는 무조건 5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고지서가 날라왔지? 5년 동안 버티면 세금만 내도 돼. 그래서 잘 들어. 위에 제척기간은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이제 보냈지? 그럼 밑으로는 이제 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야.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자, 한 장 넘겨요. 자, 다섯 개 나왔네. 넘기면 납부 나와 있죠? 납부하면 없어져. 자, 충당. 충당돼도 없어져요. 자, 3번 부과 취소. 취소. 취소 잘못 부과한 거 알아들었나요? 자, 4번 제척기간. 제척기간 나왔잖아. 5번 뭐다? 5번 소멸시효. 자, 내 밑에. 근데 제척기간 별 하나 딱 붙여. 별 하나 딱 붙여요. 제척기간 박스. 숫자 물어봐, 숫자. 자, 1번. 1번 뭐다? 사기부정. 밑줄 그어 박스에. 사기부정 열받지 몇 년? 10년. 10년 안에 고지서 보내야 돼요. 사기부정 10년. 박스 찾았어요? 그 다음 2번. 2번 내려왔어요. 다음에 따른 취득. 취득. 취득이 뭐다? 취득세 제척기간이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줄여서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7년. 그래서 3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2번은 심화강이고 3번을 먼저 보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밑에 3번. 밑에 아래 3번. 일반적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거는 제척기간이 몇 년? 7년. 제일 아래. 그 밖은 뭐자? 5년. 적게 신고했다. 이런 건 5년이야. 그래서 정리해요. 기초는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그 제일 아래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 밖에는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낸다? 5년. 그래서 시험은 지금까지 두 번 출제됐어. 이거 7년, 10년 두 번 출제가 됐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국세 똑같아. 국세도 일반적인 거는. 자, 첫 번째 사기부정 몇 년? 10년. 그러나 오른쪽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알아들었나요?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2번. 2번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무신고. 2번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몇 년? 7년. 나머지 기타는 원칙이죠? 5년. 그래서 15, 10년, 7년, 5년을 기억하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5번 왔어요. 내려와요. 소멸시효. 박스만 보면 돼.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 안에 동거돼야 돼. 5년.
국세는 별 하나 딱 붙여. 국세는 원칙이 5년이야. 그러나 얼마 이상의 국세,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요. 국세는 조심,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야. 소멸시효가. 근데 거기 두꺼운 글씨 나왔잖아요. 두꺼운 글씨 나왔어요. 소멸시효는 두꺼운 글씨 위에 제척기관과 다르게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래야 돼. 없다라고 그러면 틀려. 두꺼운 글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용어. 제척기관. 소멸시효잖아요. 이 단어가 나와.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다. 결국 정부는 돈을 걷는 게 목적이죠.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소멸사유야. 그래서 돈을 걷는 목적이니까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소멸시효만. 그래서 소멸시효는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잘 봐요. 뭔 뜻인지 잘 봐야 돼.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소멸시효.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몇 년 안에 정부는 돈을 걷어야 된다. 5년. 5년 안에 돈을 못 걷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뜻이죠? 소멸시효.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원칙이 몇 년이라고요? 5년이야. 원칙이. 그래서 버텼어. 버텼어요. 버텼어. 4년을 버텼어. 4년. 8개월을 버텼다고요. 4년 8개월을 버틴 거야. 몇 개월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이제. 몇 개월. 4개월을 버텨야지. 1년은 12달이에요. 누가 지금 애 낳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10개월이 아니요. 그러면은 몇 개월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4개월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죠? 얼마나 좋아. 근데 법은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와. 또는 고지서가 날라와. 세금 내라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단사유라 그래. 그러면 중단은 지금까지 지난 기간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이게 중단되는 거야. 4년 8개월 인정을 안 해요. 고지서 날라온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해.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버틸 때는 뭐다? 할딱 벗고 버텨야 돼요. 주소가 있으면 안 돼.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 버리죠. 그 얘기라고요. 그다음 밑에 중단이라고 나왔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것. 5년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중단이. 밑에 거기 나왔잖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걸 또 적고 있어. 아, 새롭게 다시 시작해. 적는데 목숨 거지 말고 책에 있는 거는 밑줄 그어줘요. 시험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알아들었나요? 한 번도 없이요. 그러나 요즘은 출제 안 된 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10개예요? 10개? 1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배웠나요? 소멸사유까지. 자 넘겨보자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48쪽 제1아래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 대표 예제가 나왔네요. 48쪽.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자, 양도세를 포탈했네.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사기부정. 사기부정이죠? 열받잖아. 몇 년 안에 돈을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10년. 그래서 이 지문은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제척기간.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죠? 10년. 5년 옆에 적어. 원칙. 5년 옆에 적어. 원칙은 5년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7년 옆에는 뭐 적어? 무신고. 7년 옆에는 무신고. 사기부정은 10년.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의 제척기간.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칠판 한번 봐주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세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거를 배웠네요. 자, 칠판 주먹. 자, 오늘은 딱 1시까지 끝낼게요.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오늘은 이제 1시까지만 수업합니다. 끝나서 이제 수업 1시까지만 하자고요. 자,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효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하나. 자, 그래서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이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본세, 취득,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성립하고,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은 하루죠?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 취득세는 취로 시작해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해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이제 세금 계산을 출발했죠?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라.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 결정해 주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성립시기에서 부가세와 가산세는 세 가지는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본세 따라다니니까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일로 와서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돈을 내고 소멸되는 게 뭐다? 납부충당. 돈을 안 냈지만 법을 만들어서 없애는 거죠? 부과 취소. 잘못 부과한 거는 처음부터 없어진다. 그 다음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세금을 무신고하면 왜 무신고했을까? 조사가 들어가죠? 조사가 들어가서 세금 낼 이유가 있다면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래서 원칙은 5년. 왜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선생 지금 칠판 보고 설명하는데 자기는 이제 고개 숙여서 책만 보는 거야. 이렇게. 저도 학교 선생을 2년 해봤어요. 꼭 특수 체질이다. 선생은 나는 원래 여상에서 부기 선생 했어요. 원래 옛날에. 여러분들 이거 타자 그런 게 있었잖아. 옛날에. 내가 원래 부기 선생이었어요. 좀 인기가 좀 있었지. 예학교라. 근데 이사장이 공부는 안 시키고 날라리들 잡으러 다니는 거. 나는 7시, 6시 반에 출근해야 돼. 복장 분량을 잡아내. 체육선생하고 같이. 공부 안 시켜. 2시간만 가르쳐. 애들 말 안 듣는 거. 웃기는 이사장이야.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자꾸 그것만 시키는 거야. 학교 가니까. 고지서 보내는 기간, 제척기간. 원칙 5년 안에 보내야 돼요.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 열받는다 10년. 이제 고지서 날라왔지?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그래서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된다. 5년. 그러나 국세는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에요. 지방세는 5년. 그럼 얼마 버텼어? 4년 8개월 버텼지? 이 시점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중단 사유다. 이게 없어지면서 다시 몇 년을 시작하는 거다?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 조세총론은 여기에서 출제되어 항상 한 문제가. 오늘 뭐 배웠어? 확정식이 배웠잖아. 오른쪽 꼭대기. 확정식이 배웠죠? 자,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 재산세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야. 종부세는. 그러니까 벌써 있잖아요. 벌써 이 순서를 다 외웠어요. 옆에 거를. 그러니까 2주 만에 하나도 안 본 사람은 제일 끝에 보고 그 다음 보고 끝에 보고 순서를 못 외우는 거야 지금. 벌써 이제 평상시에 조금씩 본 사람은 순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다섯 개랑 순서가. 자, 그 다음 소득세는 언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성립식이 나와 있죠? 자, 성립식이 옆에 나와 있잖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해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그 다음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죠? 언제 성립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나 이 내년의 시험은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 잘 봐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세법의 특징은 지문이 길다. 이해랑 이해랑 합쳐서 물어봐. 지문이 길게. 그럼 잘 봐요. 잘 봐. 가르쳐줬어요. 한 문제. 취득세야. 예를 들어서. 잘 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맞죠? 신고하는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확정된다. 맞잖아. 그 다음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그 다음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고. 확정되고 하면 틀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지문이 길어지겠죠? 이해와 이해를 연관시키라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소멸식이 나왔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잖아. 다섯 개. 이게 출제 다 맞췄잖아. 이거 못 맞힌 분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이거 출제된 거야. 다섯 개. 납부 없어져.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 소멸시효. 맞죠? 이거 다섯 개만 알아. 기초는. 뭐는 없어 여기에. 납세자 사망은 없어. 납세자 사망이 들어가면 없는 거야.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소멸사유에 납세자 사망 없잖아. 그죠? 다섯 개. 자, 그 다음 밑에 성립시기. 밑에 보라고요. 본세 빼고 아래 성립시기 나왔잖아. 자,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밑줄 그 세 번째 칸에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는 아래. 부가세는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본세. 그 다음 제일 밑에 봐요. 농어촌특별세. 제일 아래. 자, 제일 아래 봤어요? 농어촌특별세도 뭐다? 부가세.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다? 두 개. 부가세, 부가세 딱 밑줄 그어야 돼요. 그럼 본세가 들어갔죠?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칸에 봐.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세인데 세무서에서 과로 나왔잖아. 특별징수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원래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죠?
그럼 따로 신고 납부하면 납세자가 불편하잖아. 세무소가 어떻게 해준다? 독립세인데 특별 징수해 주는 거야. 과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또 새로워. 자, 그다음 인지세. 마지막으로 인지세 언제 성립해? 계약서 쓸 때. 과세 문서를 어떻게 한다? 작성하는 때 성립 시기. 자, 그다음 빈 공간에 이거 적어요. 빈 공간에 이에 가산세 적어요. 빈 공간에 성립 시기 아래. 성립 시기 아래 적을 때 있잖아요. 가산세. 그다음 요것도 적어. 수시 부과. 두 가지를 적으라고요. 가산세, 수시 부과하는 조세. 두 가지를 적어요. 가산세 적어놓고 어디다 적어? 성립시기 아래. 적었죠? 수시 부과하는 조세 적으라고요. 자, 그럼 뭔지는 몰라도 가산세는 뭘로 시작해?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시는 뭘로 시작해?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지문이고 모르면 책 봐야 돼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사유가. 그냥 적어놔요. 가산세와 수시부가. 책 보면 다 나와 있죠?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 아래 연수 제척기간 나왔네. 아래 제척기간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빨리 제척기간 봐요. 아래 제척기간 찾았어요? 사기보정은 열받으니까 10년. 나머지는 5년 맞죠? 똑같아요. 지방세도 똑같다고요. 똑같잖아.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소멸시효.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죠. 오른쪽에. 오른쪽 봤나요?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이야? 5년. 5년 내에 동거돼야 돼요. 단 주의하자. 국세. 국세는 몇 년 안에 거둬야 된다? 5억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그래서 소멸시효를 물어볼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이에요. 국세, 국세는 조심하자. 5억 이상은 10년.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 강의가 끝난 거예요. 기초 강의가 끝났다. 그래서 조세 총론은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두 문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틈날 때마다 한 장을 봐주시고 한 장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본서를 보고 찬찬히 하라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한 번도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 강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